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금요일 날 또 나와주셔서 예,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최근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CPI가 네. 8.5를 찍었는데요. 네. 그 8.5가 발표 나올 때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좋은 징조로 예. 보이나 했는데 나중에 또 빠졌거든요. 예. 결국에는.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 예. 예.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 이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을? 예, 뭐 잘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시장의 가격이라는 거는 보통 그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 전에 컨센서스나 이런 게 형성이 되죠. 근데 네. 그거 대비해서 잘 나오냐 못 나오냐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8.5 굉장히 높죠, 이제 보면. 네, 그러니까요. 예, 절대치로 따지면은 뭐 이미 많이 알려졌다시피 뭐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하는데 8.5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이렇게 보고 이제 뭐 또 분석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네. 그런데 보통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볼 때 전년 동기 대비랑 그 다음에 이제 월간으로 발표되는 건 전월비 네. 예, 그리고 물가는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이제 명목 그 이제 지표랑 그 다음에 근원, 코어, 뭐 핵심 이게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데 그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8.5는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제 보면 그런 이제 명목 헤드라인이죠. 그런데 나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보니까 네. 그 핵심 물가, 근원 물가의 전월비 상승세가 시장에서는 한 0.5%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0.3%만 이제 올랐거든요. 예, 그 근원 물가라는 거는 에너지와 식료품 같은 부분을 이제 뺀 거죠. 이제 보면 변동성이 큰 부분을 뺀 거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추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그러니까 4월 물가는 올해 나오는 4월 물가는 아마 8.5를 피크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뭐 금융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기 주황색에 돼 있는 핵심 예, 소비자 예. 물가가 조금만 상당히 예, 많이 빠졌네요. 예. 예. 저게 지금 저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맞습니다. 좀 보였다. 예, 예. 근데 사실 저게 저희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상당히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시죠. 예. 예. 예, 예. 그게 어떻게 예. 저런 부분을 어떤 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근데 이제 이런 경제 지표들은 사실 예. 이제 여러 가지 뉴스 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그 앱들 뭐에 예. 통해서 또 요즘 많이 이렇게 좀 빨리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나오는데 예. 그래서 아마 뭐 예를 들면 다음 달 물가 지표 발표되기 전에 미리 컨센서스는 발표들이 되니까 예. 그걸 한번 보시고 아마 뭐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자료에서 얘기를 예. 드릴 겁니다. 뭐 이번에는 예. 이런 걸 좀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예. 그런 걸 좀 미리 봐 두셨다가 예. 발표되고 나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 저는 또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 저 이렇게 만약에 핵심 소비자 물가가 좀 떨어지면 예.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은 지금 저런 지금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예. 이제는 좀 사도 괜찮을까? 예.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그날은 조금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금리도 오히려 내렸어요. 예. 예, 굉장히 물가가 높게 나왔는데 금리도 예. 내리고 네. 물론 장 후반에 조금 되돌림이 있었지만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 왜냐하면 그날 또 연준 인사들 중에 이제 그 좀 물가의 피크아웃이 확인이 되는 것 같다라는 뭐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좋았는데 바로 전일 어제 다음날 또 연준의 다른 인사가 예. 아직 모른다. 예, 그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또 바뀌어 버렸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그 예. 물가가 이렇게 계속 높게 나오면은 시장은 아무래도 연준이 긴축을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보면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금융시장은 좀 부담이 되니까는 예. 연준의 긴축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마 다음 5월 초에 FOMC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물가가 나오고 이제 그다음 또 이제 FOMC가 있고 그 사이에 시장이 굉장히 경계감이 커질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사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FOMC와 다음 달 물가 나오고 하는 예. 그 전후로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진짜 피크아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이제 그
그냥 헤드라인 물가에는 국제 유가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제 보면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지금 10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식료품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그렇죠. 이제 또 뭐 그런 요인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이 미국의 임금입니다. 보면은 임금이 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는 네. 임금이 또 얼마나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혹시 픽아웃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거고 다행히 그런 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그 사이에 더 이상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또 전년 동기 대비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있죠. 지난해에 대비 그런 그렇죠. 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걸 그 기저효과는 지금 물가를 끌어내리는 힘이에요. 근데 이거를 뚫고 올라갈 만큼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변수들이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지 않으면 아 그래도 이제는 높지만은 높지만은 픽아웃 하겠다. 예를 들면 8.5인데 뭐 다음 달에는 뭐 그래도 한 뭐 8.2 8.2도 물론 높죠. 네네. 높은데 그래도 내려오겠다. 예. 예. 아, 참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예.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죠, 예. 확실히. 근데 이제 또 저희 서머스 전 장관님께서 예. 예. 2년 이내 경착륙할 가능성은 확실히 절반이 넘는다. 예. 예,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또 이게 뭐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4% 넘고 실업률이 5% 밑도는 상황에서는 예. 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 예. 예,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 경기 침체를 또 예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리고 또 이전에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알려진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그렇죠. 또 역전됐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얘기들이 많은데. 예. 일단 또 그리고 뭐 저희들한테 질문이 많은 게 스태그플레이션 질문이에요. 보면 뭐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 사실 일단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예를 들면 그 공식적인 리세션 침체는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그러면은 미국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는 낮아는 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해 이제 5% 성장했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5% 성장. 근데 물론 그 전에 팬데믹으로 마이너스 갔다가 지난해 5% 했다가 올해는 3% 정도 성장이 원래 컨센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성장 이번에 연준도 이래 낮추고 있죠. 지금 성장 전망을. 근데 이게 2%에서 계속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바뀌겠죠. 보면 2%가 뭐 1%대로 만약에 올해 하반기쯤 가서 낮아지면은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한 분기라도 마이너스 리세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예.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없습니다. 70년대 미국. 그때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더블 디비라고 하죠. 두 번 연속 그 뭐 한 몇 년 이렇게 마이너스 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빠지고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대로 높았어요. 지금 높은데 8%잖아요. 그때는 10% 이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냐라고 하면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은 낮아는 져요. 근데 이게 이제 침체 뭐 내년 내후년 가서 빠질 거냐라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낮아질 가능성. 그래서 뭐 경기 둔화냐 침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정의에 따라서 다른데 네. 경기 사이클 크게 네 가지로 나눴을 때 지금 하강 국면은 맞거든요. 그런데 네. 둔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침체에 빠질 거냐 가네.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냐 그건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수면 위에서 반등할 수 있다. 예. 예. 아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게 결국은 인플레 관련된 논란들, 인플레가 지금 너무 많이 튀는 게 결국 연준이나 파월이 적절한 시점에 대응을 못했다는 비난들도 좀 있고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혹시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 뭐 대부분의 아마 시장 참가자분들이나 그러니까 지난해에 파월 의장이 그 전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이 이제 트랜지토리라고 시작이라고 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약간 온라인에서는 또 미국에서도 뭐 약간 밈처럼 이렇게 많던데 그러다가 11월에 이분이 연임 되시면서 스탠스가 좀 바뀌었죠. 이제 보면 좀 아닌가 트랜지토리가 트랜지토리가 아닌가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게 일시적이지 않고 사실 약간 저는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그랬어요. 그 보면은. 제가 미국 그때 뉴스 봤을 때. 저분은 트랜지토리라는 뜻을 모르는 것 같다 영어를. 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되게 조롱 섞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네. 그러다가 연임이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센스가 바뀌다가 올해 들어서는 약간 이제 연준이 우리가 잘못 본 것 같다.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그 금리 통화정책 정상화에 이제
단계가 있죠. 출구 전략의 순서가 이제 위기가 네. 팬데믹 터지니까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그렇게도 안 되니까 QE라고 해서 돈을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을 푼 거를 줄이는 테이퍼링.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의 대차대표 자체를 줄이는 QT. 이게 이제 출구 전략의 순서인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 인플레가 올해 초에 이제 시장에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 인플레다 막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도 연준이 3월까지 돈을 풀었어요. 테이퍼를 3월에 끝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이퍼 그 전에 빨리 더 끝내고 예, 작년 말에 테이퍼 당긴다고 해도 이제 예. 더 빨리 당기고 뭐 지나간 거지만은 인상을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그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금리 잠깐 좀 말씀을 좀 예.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뭐 75bp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개인적으로 예. 이번에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갈지 예.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저희는 예. 5월은 50bp 인상 예상하고 예. 있고요. 네, 네. 일단 4월에 FOMC가 없죠, 지금. 예. 예. 없고 이미 물가는 다행히 낮아졌지만 절대 레벨이 너무 높고 해서 그러니까요. 5월은 50bp 인상 할 것 같고요. 예. 6월도 50bp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하나 따라서 뭐 한 번은 75가 될 수 있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예. 일단은 저희는 50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있고요. 이제 올해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올해 연말에 어디까지 올리냐일 텐데 네. 중간에 과정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보면 네. 올해 연말에 연준의 소위 그 점도표에는 1.9 정도가 찍혔죠. 이제 보면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 1.9 정도까지 올릴 거다라고 찍혀 있는데 저희는 그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저희뿐만 아니라 물론 시장이 지금 대부분 그보다 다 높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선물 시장 같은 곳에는 뭐 한 2.8 정도까지 예. 했다가 네. 이 물가가 약간 내려오면서 이게 예. 약간 낮아지긴 했어요. 보면 예. 연말에. 근데 저희도 뭐 적어도 올해 연말에는 한 2.5% 정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연준 인사들 중에서 인플레가 이렇게 높으니까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까지는 좀 빨리 올려야겠다. 근데 그 중립금리가 연준 점도표의 제일 끝에 있는 이제 롱런에 보면은 그게 2.5에서 2.4로 약간 내려왔어요. 이제 보면 예. 예. 그래서 어쨌든 2.5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5까지요. 예. 그럼 이 얘기를 또 안 들을 수 없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여기 많은 분들 또 많은 예. 좋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초반에는 좀 강하게 갔다가 예. 이제 11월 달에 좀 됐을 때에 이제 좀 완화해주는 듯한 제스처로. 예. 이제 여러 이제 뭐 이제 연임을 예. 또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예,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예. 연준이 파월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이런 것도 인정선일 수 있는데요 예. 이분이 연임되고 의장이 연임되고 나서 예. 이제 인플레에 대한 스탠스가 좀 바뀌었죠 근데 왜냐하면 어쨌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예. 가장 머리가 아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전쟁도 터지고 예. 했는데 대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인 거죠 이제 보면 그러면은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 초반에 좀 인상도 그래서 이번에도 3월에도 50 생각했는데 전쟁 때문에 25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4월 FOMC도 없고 물가도 높게 나왔고 해서 그래서 뭐 5월 6월 정도는 저희는 50bp씩 인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은 시장이 한번 또 한번 크게 출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네.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5월 FOMC 다가오면은 시장에서 컨센이 형성되겠죠. 아. 50은 이제 하는데 혹시나 75로 올릴까봐 그러면 또 걱정을 그렇죠.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5월에 50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아마 6월에는 52냐 아니면 25냐로 또 약간 나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생각은 보면 그래서 예. 그 컨센보다 만약에 시장이 50 생각했는데 50 올리면은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보면은. 예. 예. 지금 많이 근데 사실 많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어떤 시장에서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예. 네, 그러한 모습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5월 이제 FOMC 예. 예. 그때 이제 뭐 직전에 발표된 어떤 마지막 이제 인플레 예. 예, 그 발표인데 그 5월 회의를 좀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5월에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는 50bp 인상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기준금리도 기준금리인데 금리는 시장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들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네. 뭐 인상도 시작했고 이제 뭐 폭이나 횟수지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QT 양적 긴축이 이제 또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QT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힌트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 시장에서 그 연준에서 이런 데 얘기가 그 네. 일단
파월 의장이 QTS 지금 관점은 예. 그냥 금융위기 이후처럼 재투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재투자를 안 해서 그냥 상환시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QTS 그래서 규모죠 금융위기 이후에는 매월 100억 달러씩 이제 줄여 나가다가 500억 달러까지 늘렸는데 지금 그 정도 하면은 QT 다 끝내는데 한 25년, 26, 2026년 가야지 끝납니다 보면. 아 그래요? 네, 너무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연준이 그러니까 예. 아직 그만큼 시중에 소위 말하는 돈이 많아서 물가를 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동성이 예. 많이 풀려서. 그래서 테이퍼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이제 했고 예. 이제 올리면서 QT를 해야 되는데 아,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보셔야 될 변수 중에 하나는 QT를 하는데 그게 연준이 국채랑 MBS 모기지를 사주고 있죠. 이제 보면 그런데 모기지를 MBS를 시장이 내다 파느냐 안 파느냐 이게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국채는 내다 팔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너무 튀어가지고 네. 또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말에 테이퍼링 할 때 연준 내부에서 매파들이 테이퍼를 국채랑 MBS를 투스텝으로 하자 그랬어요. MBS부터 먼저 줄여 나가자 했어요. 근데 그러면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같이 했죠. 이제 보면은. 근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미국 물가를 또 분해 보면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의 물가에 3분의 1 정도가 주거 비용입니다. 렌트죠. 이제 보면. 네.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하고 영향이 있죠. 이제. 근데 지금 미국 네.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연준이 이걸 좀 잡아야겠다. 부동산. 부동산과 물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예. 네. 부동산 가격을 좀 예. 진정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모기지 미국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있죠. 보면. 예.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그리고 아까 그냥 자연스럽게 소각시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해야겠다 해서 만약에 모기지를 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뭐 제가 사실 부동산 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그 CPI에서 부동산 잘 아시나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건 그냥 경제적인 지표적인 예, 측면인 거죠, 이제 보면. 예, 그 CPI 중에 이제 아주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그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이 최근에 또 많이 뉴스에 또 모기지가 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예. 예. 부동산이 안 잡히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 했을 때 부동산이 안 잡히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잡히지? 제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예,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예. 보시면 다른 나라들 중에 선진국 중에서 물가 지금 제일 높잖아요. 예. 왜 이렇게 높을까?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 첫 번째는 미국이 소위 말하는 팬데믹 때 돈을 제일 많이 뿌렸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예. 그게 돈을 많이 뿌려서 부양책이, 뭐 부양책이 네. 많았는데 네, 이제 네, 그게 네. 보면 어떻게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 이제 계산서가 돌아온다 뭐 이런 표현도 미국 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 식료품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 이 렌트 예, 주거비가 높은 게 또 통계상 우리나라 주요국들 선진국들은 그런 주거비가 이제 통계상 물가에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는 안 그런 편이고 그 제가 예.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그 월세 그러니까 전세 개념이 없잖아요 예, 예. 예.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월세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150만 원 대한 예. 기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그리고 좀 방이 조금 하나 더 있으면 막 뭐 2,000불, 2,500불 이렇게 돼 버리니까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 거죠. 월세가. 저희 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할렘가 거기서 방을 하나 이제 하면은 저희 이제 저 어렸을 때는 그 홍콩 친구들, 아시아 친구들끼리 막 쉐어를 해요. 예. 2,500불짜리를 막 400불, 500불씩 나눠가지고. 아주 막 닭장처럼 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오면은 나 유학생이다.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제 되게 예. 예. 하여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금리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이제 그 시차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예. 지금 이제 연준에서 그 그래서 올해 FOMC에서 만약에 모기지를 이제 인상하고 동시에 QT를 시작한다고까지는 가이드라인이 낮죠. 근데 이제 얼마씩 줄여나 그래서 이번에 뭐 보면은 뭐 약 한 95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보다 훨씬 큽니다. 당연히 예. 그때보다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규모는 나왔는데 이제 매월 어떻게 하는 자세한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MBS를 일단은 파월 의장이 안 판다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 신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선 제가 오늘 거의 25분에 걸쳐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좀 깊게 봤는데 더 사실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최근 중국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중국이 원래 뭐 양적 완화 정책 기대감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봉쇄가 경제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공격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그럴 여력이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 쪽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짧게 좀 중국이 오기 전에 보니까 지준율 인하했더라고요. 이제 네. 보니까 인하했고 일단은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안 좋고 근데 이제 그 경제 예를 들면 중국 성장률 숫자 뭐 정하잖아요. 5.5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지난해보다 다 낮아지는데 팬데믹 이전에도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 이제 뭐 중국이 크게 막 심각한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거기는 이제 보통 또 사회주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대쪽으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거기도 이렇게 그 사이클 상은 좀 이렇게 낮아지는 거는 예 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사이클 상으로 좀 좋아지지 예.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예. 팬데믹 이후에 가장 먼저 팬데믹에서 벗어났다가 예. 가장 먼저 작년에 너무 과열되니까 약간 예. 규제랑 약간 긴축을 썼잖아요. 근데 예. 그게 또 가장 먼저 식어버리니까 예. 지금 다시 부양책으로 돌아섰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 내려가는 사이클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 또 10월 11월에 시진핑 주석도 이제 이슈될 거니까 예. 갈수록 이제는 그 사이클은 낮아지는 거 맞으니까 부양책에 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대한 그 기대와 실제 그거에 미치냐 못 미치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시진핑도 뭐 이런 언급을 했지만은 강렬하게 예. 지금 그 코로나 제로 코로나 예, 예. 이걸 진행을 해야 되고 상해도 지금 봉쇄령이 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이 예.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예. 그런 상황인데 예.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또 보시나요? 그래서 앞으로? 뭐 예. 부양책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나오는데 말씀하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은 기대가 이미 예를 들면 앞서가 있어요. 부양책이 나오겠지. 예를 들면 그 MLF 금리도 인하 기대가 있었는데 예. 동결하니까 실망하죠. 근데 예. 오늘 지준율이 나왔어요. 인하가 보면. 그럼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그 기대와 실제 액션 예, 그 차이가 시장의 가격과 가격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이제 좀 키울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차트 한번 예, 봐주시면은요. 네. 이게 그 미국의 점도표 아까 말씀드린 네네. 롱거런 장기 중립 금리를 이때부터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일 긴 30년물 금리가 그러니까 이 장기 중립 금리가 이 30년물 금리의 상단으로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걸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그러네요. 이때 왜 넘어갔냐면 17년부터 금리 16년 말부터 다시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네. 근데 17년에는 뭐 좀 넘어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랬어요. 보면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근데 이때는 시장이 17년에 금리 4번 올릴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보면. 근데 점도표도 4번이었어요. 그래서 뭐 오케이 괜찮았는데 2018년에 사실은 무역 분쟁이 터지죠. 그럼 시장에서는 매크로 대한 기대가 꺾였어요. 이제 경기 망가지는구나. 연준 금리 뭐 못 올리겠지 안 올리겠지 했는데 그때 의장이 된 파월 의장이 계속 더 이제 고를 외쳤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리고 예. 경기가 망가지는데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이러면서 네. 오히려 그 이 시장의 기대보다 이때 더 올라가 버립니다.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2018년에 전 자산 가격이 다 빠져요. 주식, 채권, 뭐 원자 제 기억으로는 다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대와 이제 정책과 기대의 간극이 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저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차트 다시 봐 주시면은 예. 미국 10년물 금리 이제 장기 추세인데 지금에서 미국에서도 소위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전에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라서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70년대, 80년대. 그리고 네. 나서는 중간에 많은 등락이 있었는데 길게 놓고 보면 내려왔는데 이제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약간의 오판과 그래서 앞에서 보신 2018년 같은 상황이 나서 금리가 레벨이 더 올라가면은 그럼 이제 사실 또 전략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네. 아주 암울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 저기 그 약간 예. 채권 베이스인 사람들이 좀 암울해서 아 그래요. 아. 예. 오늘 금요일이라서 암울하신 건 아니시죠? 조금 약간 그래요. 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금요일에 금요일에 그렇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안 좋은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죠. 좋은 뉴스에 반응하는 정도와 강도보다는 이제 예. 이런 상황에서는 또 안 좋은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가 좀 더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깊게 네, 제가 또 금리와 또 여러 인플레이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공부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좀 장식해 주신 KB증권 김상훈 이사님이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